과거에는 이제 교육청 도정기라면 관심이 없었거든요. 언론사도.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교육감님 인기가 좋은지 뭔지 모르겠지만 보도량을 보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어제 집회도 하시고 예. 예. 한영진 아니 예. 저기 도당위원장님 예. 거의 뛰두르고 나오셔가지고 예. 또 저 앞에서 말했죠 당적을 예. 당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으로 예. 지지선언을 하신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원으로서는 그거는 정말 당에 대한 정말 배신 행위죠. 예. 예. 위증 논란 좀 있어요. 위증 논란 위증이요. 예. 뭐 방송국 관련해서 이제 근무하실 때 예. 예. 이제 MBC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M본부 같긴 한데 예. 오케이, MBC 예. 맞아요. 출연자 하고 네, 시사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2부 시작할 텐데 2부에서도 현덕규 변호사 강호진 센터장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1부 중간에 제가 에어컨을 켰습니다. 뜨거워서요? 네, 뜨거워져서. 네, 나라 걱정에는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은요, 정말 나라 걱정이 어느 쪽인 건가네. 여야가 없습니다. 예, 그럼요. 아주 투철하죠. 자, 이제 제주도 걱정 좀 해보도록 하죠. 예.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부에서는 지난 주에는 민선 8기차 도정 질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지 않습니까? 예. 그 뒤에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오늘도 있었는데 관련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행정 질문 뉴스를 통해서 아마 그 질문들 그리고 대답들 좀 보셨을 텐데 예. 뭐 보니까 이번에 IB 교육이 굉장히 쟁점이 되기도 했었고 학교 신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던데 두 분의 전반적인 평가부터 짧게 한 줄씩 듣고 한번 넘어가 볼 이야기 풀어볼까요? 그래도 과거에는 이제 교육청 도정기라면 관심이 없었거든요. 언론사도.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교육감님 인기가 좋은지 뭔지 모르겠지만 보도량을 보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렇죠. 항상 이게 비율로 보면 도정 질문에 관심들이 많은 편이고 예, 교육행정 질문은 조금 덜한 편이 처졌는데 이번엔 그래도 보도량을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질문의 수준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답변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평가는 좀 어떻게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제 괴롭히려고 하는 질문은 아니고 예. 주로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책 내용을 가지고 예. 교육감한테 질의하고 이제 아주 그 긍정적이네요. 네, 긍정적으로 답을 얻어내는 과정으로 해서 예. 사실 모범 같은 상황이었죠. 예. 그래요? 모범 원래 교육행정 질문이었다. 교육행정 질문이 끝나고 나서 답이 교육감님이 오케이 하면 예. 이게 정책화 되거든요. 예, 예.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기분 좋은 거죠. 교육감님이 하겠다 하시면. 예. 예, 예. 자, 변호사님의 평가도. 지금 뉴스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니까 주로 IB 교육에 관한 얘기하고 예. 서부중 개교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인상이 그거니까 손에 잡히는 손에 잡히는 질의와 응답이다 보니까 예, 예. 도민들이 이해하기가 일단은 어떤 예. 입장이든 간에 편했다. 예. 그래서 아주 추상적인 질의응답이 아니라 그래서 상당히 어떤 뭔가 좀 글쎄요. 그러니까 그 피부에 와닿는 몸에 예. 와닿는 그런 질의응답이었다. 그런 느낌을 일단 가졌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단어가 어떻게 들리냐고 해석하는 싸움이 아니고 그렇죠. 예.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제 명확하게 이제 뭐 실상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질문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니까 네. 그 부분이 예. 좀 괜찮았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예. 지금 IB 교육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그 표선면 지역에 이제 곧 초중고등학교 이제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 도의원인 이제 강현호 의원께서 예. 그 IB 확대로 인해서 이제 관내 인구도 증가되고 있다. 예, 예. 그러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인 지원을 요구했고 예, 예. 교육감께서도 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하겠다라는 예, 얘기를 했고 예. 이어져서 양영식 의원이 요 서부 지역이죠. 그래서 예. 우리 서부 지역에도 도입을 해달라. 예, 뭐 이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그 IB 교육에 대한 옹호 발언을 많이 하셨거든요. 갑자기 IB 인기가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많이 올라가서 그 김광수 교육감은 이제 당초에 IB 교육 확대에 관한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예, 본인으로서는 일단은 가장 이제 IB 교육의 성패를 입시의 성과로 일단은 보는 것 같아요. 사실 IB 교육의 내용이 그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나올 입시의 결과를 보고서 예. 그 이후에 예. 확대할지 여부에 대한 어떤 입장도 좀 더 정확하게 갖겠다라고 예. 얘기해서 아주 부정적이지는 않은 예. 그래서 사실은 도의원들의 질의와 그 교육감의 어떤 그 예. 응답이 상당히 이제 건설적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예.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예. 저도 좀 인상적으로 봤던 것이 IB 교육과 관련해서 당연히 질문 나올 수 있는데 교육계 네. 쪽에서는 굉장히 관심들 많았던 사안이니까. 찬반도 좀 명예. 그렇죠. 네. 저희가 강현호 의원도 사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제 했는데 네.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분께. 예. 강윤호 의원님께서는 IB 교육 처음 도입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본인은 좀 미심쩍어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평소였습니다. 예, 예. 그런데 막상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이게 활성화되는 걸 보니까 이제 강윤호 의원께서는 사실 교육보다는 인구 유입 등등 인구 유입이나 이제 지역 활성화 쪽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그래서 IB 교육을 좀 더 확대해달라는 얘기를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뭐 그래서 그 의원들이 굉장히 그 IB 교육들에 대한 그 질문들이 많았죠 이번에. 예, 도입 과정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예, 예. 도의원들께서도 지역 입장에서는 해달라는 요구 좀 많았고 예. 경험치지만 제가 또 표선구 갔다 왔거든요. 예, 예. 갔다 와서 보니까 실제로 교육 과정도 예. 우리가 밖에서 보던 편견하고 다르게 예. 상당히 좀 짜임새가 있고 예, 약간 예. 놀랐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교육적인 효과 면에서도 충분히 뭐 대입 대학교 어디 갔냐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예, 예. 그 자체 놓고 보면 아 참교육 예 교육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예, 괜찮았다 예 뭐 운동 예를 들면 시험 문제 중에 하나 봤는데 예. 운동장에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되는데 예. 어떤 형태로 설치하는 게 좋은가가 문제였더라고요. 상당히 창의적인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예. 자, 이 IB 교육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과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예. 있었고 오늘의 주제가 될 수는 없는 건데 다만 이제 저는 그 이번 교육행정 질문을 보면서 아, 김광수 교육감께서 굉장히 난감하게 했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께서는 IB 교육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셨고 선거 때는 예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뭐 있는 것까지 없애진 않겠다 하지만 늘리진 않겠다는 것이 당초의 입장이었는데 지금 막 여기저기서 늘려달라고 하니까 아니 원칙적으로는 예. 늘리지 않겠다 하셨는데 예.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좀 요구하시니까 예. 아마 적절하게 감안하셔가지고 예. 뭐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던데요? 뭐 그 질문하신 분께 뭐 IB 전도사냐 뭐 이렇게 뭐 질문 오히려 대답을 했다는 얘기도 좀 네, 물론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지적을 예. 뭐 일종의 지적이겠죠. 했지만 예. 저는 김광수 교육감이 예. 기본적으로 어떤 뭘 해야 된다라는 어떤 자기 입장이 확고한 거라기보다는 선거 과정에서는 예. 이성문 교육감, 전임 교육감의 어떤 가장 이제 치적이 내지는 예. 주된 포커스이기 때문에 IB 교육에 대해서 예. 어떤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전임 교육감의 예. 물론 이제 그런 현재 자기의 포지션이 선거 때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와서 갑자기 이제 말을 바꾸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예. 실제로 현장에서 좀 긍정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그런데 예. 이제 그거를 계량하는 작업이 예. 기준이 김광수 교육감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대입에서의 성과를 보겠다는 거죠. 예. 만일에 대입에서 성과가 안 좋으면 사실 어쩌면 IB 교육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이 있어요. 예. 어떤 그 앞에서 강의하고 이제 받아잡고 학습하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고 토론하고 하는 부분들이 예. 매력이 있고 그래서 학부모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데 이제 만일 대학 입시 성과에서도 좋게 나온다 그러면 전 김광수 예. 교육감이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할 거로 봅니다. 그게 2024년이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그렇죠. 뭐 학생들이 이제 대입 시험을 치르게 되는 표성고등학교 학생들이 근데 야 근데 저는 이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죠. 뭐, 우리가 대입을 잘해야지 이게 확대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말을 해보니까. 예. 예. 아 저는 갑자기 그때 예. 그 학생들이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기준이 대입으로 된. 근데 뭐 사실 뭐 하는 만큼 예. 또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건 뭐 이렇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닐 테고요. 그리고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죠. 예. 일단 저는 김광수 교육감님 답변 아, 잠깐만요. 네. 결과는 그 성적 얘기하시는 거죠. 예. 대입 입시. 아, 예. 전체적으로 교육감님이 답변 스타일이 되게 시원시원하시더라고요. 물어보면 또 예. 맞다 틀리다 정확하게 해주셔가지고 예, 예. 듣는 사람 상당히 이제 어쨌든 거부하도 상당히 부담이 덜 되고 예, 예. 일단 기분 좋은 듯한. 아니, 근데 전에부터 느끼는 건데 센터장님이 그 김광수 교육감에 대한 호감도가 꽤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과거엔 아니었는데 예, 교육감 예, 되신 다음에 상당히 이런 스타일이셨나 해서 놀라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광수 교육감님 제가 뭐 개인적으로 예, 예. 아주 짧게 한두 번 이렇게 만나본 적은 있는데 예. 남의 말 잘 듣고 이렇게 어떤 오픈된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만 네. 하는 사람은 아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자기 주관이 물론 있긴 선생님 있지만 선생님 할 땐 네. 그런 뉘앙스는 아니죠. 아니, 물론 이제 그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뭐 수학 선생님 하셨는데 상당히 엄격한 선생님이라는 얘기 들었지만 매우 엄격하셔가지고 그거하고 예. 또 행정가로서하고는 좀 예. 다르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그 IB 관련해서 일단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와보고 나면 2024년이 되기 때문에 지금 2년 후거든요. 예. 예. 그 사이에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계속 왈가왈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폐지는 아닌 거고 현행 예. 유지니까 유지하면서 뭐 발전 방안도 모색하겠죠. 예. 예. 뭐 지금 이 시간에 학생들이 방송 듣고 있지는 않겠지만 너무 부담 갖지는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예. 어른들 얘기니까요. 표선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부중학교 개교가 좀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청의 전임 교육감 때부터 이게 좀 추진이 되어왔던 문제인데 예.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의원들께서 이거
서부중학교 개교 관련된 부분이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교육감의 의지가 좀 문제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나왔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송창건 의원께서 상당히 예. 강력하게 준비하셨는데 예.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예. 교육감들이 끝나고 나서는 예. 서로 악수하면서 예. 화해하면서 어쨌든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의원님들은 늘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아니, 전날까지 상당히 강경 무대였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송창건 의원이 예. 이제 나를 갈았죠. 나를 갈았는데 김광수 교육감께서 자기가 반드시 이거 실현시키겠다. 지금 예. 토지의 구입이 그렇죠. 난항인데 예. 어떻게든 간에 설득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실무자를 보내서 토지주를 예. 설득해서 반드시 이제 구입을 성공시키겠다. 그렇게 나오니까 송창근 의원이 아주 흡족해서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서로 악수까지 하고 예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내가 취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실 예. 뭐 많이 만나보지도 못했고 다만 내 의지는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기관장 인사청문회로 좀 이야기 넘기겠습니다. 네. 아직도 지금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임명 안 된 분들이 있고 네. 오늘도 지금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아, 지난 27일에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고요. 별다른 잡음이 안 나왔습니다. 경력 자체가 또 예. 관련된 분야 좀 오래 계시다 보니까 예. 특별하게 쟁점은 없었고 예. 질의 내용도 보면은 이제 몇 번 다뤘던 투자 회상 풍력 관련된 예. 의견도 여쭤보는 거 보니까 예. 어쨌든 무난한 청문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청문회는 무난했는데 혹시 두 분께서는 이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후보자와 관련돼서 좀 이거 청문회 과정에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예. 저도 이분을 잘 몰라서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이분 뭐 소위 말해서는 이제 이과 출신이잖아요. 예. 우리 둘 다 문과 출신이라서 잘 판단했어요. 다음부터는 섭외할 때 문 이과를 좀 섞어가지고 섞어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 원래 그 분야 전문가신 것 같아요. 대학 예, 교수 예. 하셨고 그 전공 학과에 예. 저희도 관련돼서 그 의원분들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 일단 그 도덕적인 뭐 동지라든가 여태까지 많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정보 자체가 별로 없고 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정책과 관련된 질의들을 했고 문제가 없기에 적격 예. 의견에 그런 그 인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인사 중에 가장 잘된 인사가 아닐까. 물론 나중에 봐야겠지만 잘된 건 모를 걸 일단 무난한. 예. 무난하게. 예. 아니, 이 정도면 저는 무난함을 넘어서 잘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이 무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 아, 예. 무난하지 않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 이선화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계속 문제 제기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오늘 인사청문회를 했고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뉴스가 계속 써져 나왔는데 방송 직전에 보니까 그 적합으로 나왔습니까? 공식 발표는 아니고 또 예. 제가 그 청문위원한테 여쭤보니까 예, 예. 답을 적격해서 보냈더라고요. 아니 뉴스를 사실상 적격이다라는 그 뉴스가 지금 나와서 예. 저도 근데 사실상의 적격은 뭡니까? 적격은 적격이면 적격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도의원들도 외교적인 수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외교적인 예. 수사요. 아, 어쨌거나 뭐 후보자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라는 것이 오늘 그 결과로 나오긴 했네요 보니까. 예, 아까 저는 6시 한 7분에 받긴 받았는데. 예. 네. 그 저 이선아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대표이사 후보자 이제 뭐 임명되면 이사가 되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어제 집회도 하시고 예. 예. 한용진 아니 예. 저기 도당 위원장님도 예. 거의 뛰두르고 나오셔가지고 예. 도초 앞에서 지방 선거 과정에 허용진 예. 허용진 예. 죄송합니다. 예. 한참 이제 지방 선거가 이루어지던 5월 24일인 것 같아요. 예. 뉴스를 좀 검색을 해보니까 그때 약 124명 정도의 소위 범보수 진영의 인사들이 예. 오영훈 아, 지지선언 지지선언을 예. 했죠. 센터장님은 전향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동 대표자 중에 이제 이선화 당시 그 전 도의원이 있었는데 예. 그 당시 이제 당직을 당 뭐랬죠 당적을 예. 당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으로 예. 지지선언을 하신 거예요. 예. 이제 그 아, 국민의힘 소속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한 후보가 있는데 예. 예. 상대방 진영의 후보를 지지선언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원으로서는 그거는 정말 당에 대한 정말 배신 행위죠. 예, 예.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을 했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이 순서가 그렇게 됐는지 예, 예. 본인이 당적을 갖고 있다는 걸 혹시 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건지 예?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아. 청문회에서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2018년도 냈는데 예, 예. 당에서 되돌아 처리하셨다. 처리를 안 해줬다. 예, 이런 느낌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예.
처리 안 해줬으면 국민의힘 잘못입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어떤 예. 정치적인, 왜냐하면 과거에 국민의힘 소속, 이제 그 전 당의 소속의 도의원 활동을 해줬으니까 예, 예. 그런 일종의 전향 내지는 그런 거 할 때는 예. 본인이 그걸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게 맞고 네, 어떤 본인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빌미가 일단 나온 거고요. 예. 배신자라는 어떤 어떤 나온 것이고, 그밖에 개인적으로도 뭐 과거 이력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예.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뭐 제가 직접적으로 저기 보고 들은 건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네요. 예. 이제 아까 나신 건 청문회 내내 예.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발언 뉘앙스가 예. 그 자리에 맞는 옷인가였거든요. 예.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결과는 또 적격 나와서 약간 애매한. 그래요. 상황이.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예. 이게 이제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 그러니까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이스 산업 그 국제 컨벤션을 주로 이렇게 하는 기관인데 예. 그 조직이 있고 그런데 어쩌면 회사죠. 그런데 과연 이선호 대표 이사가 되면 예.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게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네. 질의가 꽤 많았던 것 같은데 거의 주류였죠, 주류. 예, 방송국 PD 출신이고 마이스 네. 산업은 전혀 다루보지 않았고 도의회에서 문광희 의원 좀 하셨던 것 같고 예. 했던 건데 그것이 지금 ICC 문제들이 워낙 산적해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인재가 맞느냐라는 질의들을 했던 것 같은데 적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난감한 네. 도민들이 보시기에는 예, 예. 질의는 열심히 하셨는데 왜 결과 이렇게 나왔지라고 예, 상당히 예. 난감해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질의하고 결론이 서로 매치가 안 되니까 예, 예. 참 저기 과연 인사청문회라는 게 소위 말하는 짜고 치는 무슨 게임이냐 예, 예. 그 저기 그림 꽃 그림 보는 게임이냐 하는 누구랑 짰습니까? 궁금한데요. 예? 누구랑 짠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아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번에 여당 의원들도 그렇고 예. 야당도 사실은 그 앞에서 농성하고 그 예. 했던 거에 비하면 예. 좀 반대의 강도가 좀 그러니까 저도 좀 궁금했던 예. 게요. 예. 도당 국민의힘 도당에서는 이례적으로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반대 운동을 하셨어요. 피켓도 들고 앞에 와서 지금도 현수막 달려 있습니다. 도청 앞에.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그 인사청문위원으로 한 분이 들어가 계셨는데 예. 질문은 그 반발했던 것만큼 날카롭지는 않았다는 말씀 아까 하신 겁니까? 그렇죠. 아까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도 아까 예, 예. 적격인가, 아, 뭐지? 아, 그러니까 민주당은 예. 그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국민의힘도 생각보다는 세지 않았습니다. 예. 약간 조금 이게 사실 뭐 국민의힘 예. 입장에서는 예. 그 정치적인 노선 변경을 가지고 공격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개인의 어떤 선택의 어떤 부분이 있고 배신자라고 하던 해당 행위 물론 그러니까 예. 밖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피켓을 예. 걸고 하겠지만 인사청문회장에서 그렇게 이제 그 네이밍을 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아. 그거 이제 당적 변경 과정에 예. 자기가 이제 몰랐다고 하는 거니까 예. 그걸 더 이상 막 왜 몰랐냐 하면서 이렇게 추궁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죠. 예. 그리고 예. 그 얘기만 계속 해버리면 네. 마치 이제 다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히려 그 정책 그 능력 이런 예. 부분도 많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예. 그다지 그 어떤 그 경력이 확인되거나 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데 그냥 결론적으로는 적격 이렇게 나온다면 예. 참 다만 이제 허탈한 예, 거죠. 그 보도 내용에 따르면 청문회 과정에서 예. 이선아 이제 전 의원 관련해서는 그 위증 논란 좀 위증 논란 위증이요. 뭐, 예, 뭐 방송국 관련해서 이제 근무하실 때 예, 예. 이제 MBC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M본부 같긴 한데 예. 그 MBC 예. 맞아요. 출연자하고 예. 작가님들에 관련된 이제 지급해야 될 정당의 대가를 예. 사실은 좀 잘못 쓰신 게 있지 않냐라고 예, 하셨는데 예. 문제는 뭐 답할 수 있는데 예. 이제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 하셨거든요. 아, 징계 예.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아. 또 징계 받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예, 이거는 예. 내용을 떠나서 위증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냐 이거는 그렇죠. 아. 내용도 되게 큰 거 아닙니다. 사실은 예. 법을 떠나서 예, 예. 이 부분까지 사실 살피지 못한 게 도의회 약간 책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만약에 따져보긴 해야죠. 사실이 징계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면 그 위증이니까 예, 적격 예. 여부 갈 저 논외로 예. 과연 위증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긴 있네요. 아, 그 부분은 예, 그렇죠. 이제 도덕성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왜냐하면 다른 저 과거의 인사청문회 사안도 보면 저로 예. 낙마하시는 분들이 예. 내용을 떠나서 도의원들이 위증이라고 확정이 되면 예. 대부분 부적격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
그러면 그 문제는 오늘 뭐 나오긴 했는데 크게 이슈가 안 됐던 모양이죠. 적합으로 된 거 보니까. 그게 예, 부각이 좀 덜 된 게 예. 있었고 그러면, 또 중요한 건 당사자인 예. MBC 측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은 어쨌든 개인정보도 있기 때문에 예, 예. 확인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사회자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 뭐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슈된 부분들이 좀 있긴 있었군요. 있었죠. 예. 자, 지금 나온 결론은 어쨌거나 적합 판정이 났고 그렇다면 이제 오영훈 도지사는 사실 부담 하나를 좀 덜어낸 그 모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의회에서 적격해 주시면 예. 근데 사실을 자, 아까 지금 뭐 마무리해야 된 네. 끝났는데 늘 마무리할 때 치고 나오시더라고요. 네. 다음번에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죠. 시사전망대 현덕규 변호사 강호진 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